20년 경력도 무형 지물인 거죠. 30대들은 1년 만에 다 따라잡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40대 사장님들은 왜 30대에 뒤처지는 걸까요? 특히나 이 외직업에선 말이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눈 20년 경력을 가진 45세의 돈가스 장인분이 30대 초반에 새파란 이제 막 돈가스를 배워서 창업한 경쟁자에게 1년간 참패를 한 뒤 이유가 뭔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가게를 직접 가보거나 맛도 못 본 제가 그분에게 해준다, 뭐 어쩔 수 없이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3위는 푸드테크였습니다. 푸드테크, 뭔가 거창한 말 같지만 그리 거창한 단어도 아니에요. 의미를 파악하자면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인 거죠. 식품 산업에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서 이전보다 좀 더 발전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연관이 있기에 제가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쓴 거지만 말이죠. 푸드테크의 한 맥락으로 보면 SNS도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소셜을 통한 마케팅도 푸드테크의 일종이라는 거죠. 식품에만 기술이 접목된 게 아니라 개인 자영업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SNS라는 기술을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40대 사장님도 SNS를 하고 있었어요. 블로그에는 글도 올렸고 인스타그램에는 매일매일 돈가스 사진을 올린 거죠. 그런데 왜 30대 청년에게 이기지 못했을까요? 네, 맞아요. 올리기만 해서 이기지 못했어요. SNS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식당을 운영하면서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는 다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하고 운영을 해보지만 좀처럼 무언가 딱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40대 사장님은 작년 6개월만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업로드를 포기하신 상태고, 30대 사장님은 1년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통도 엄청 활발하게 하고 계셨고요. 유튜브 채널도 오픈하셨는데 뭐 아직 영상이 하나밖에 없긴 해요. 어쨌든 테크를 접목시켰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에 달리는 댓글이 뭐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다만 모두 다 답변을 달고 인스타를 통한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30대 사장님의 푸드테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홀은 40대 사장님의 반도 안 되는 뭐 작은 크기였지만 배달을 접목시켜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40대 사장님도 배달은 하긴 해요. 그런데 용기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느낌에서부터 많이 달랐어요. 게다가 원가는 40대 사장님의 돈가스가 더 비쌀진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봤을 때는 40대 사장님께 더 비싸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건 30대 사장님의 돈가스였던 거예요. 중량 역시 체크를 해봤다고 하는데 돈가스 한 개의 고기 양이 40대 사장님께 30g이 더 많았지만 보기에는 30대 사장님의 돈가스가 더 많아 보이는 포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뭐 용기에도 세일링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된 거예요. 푸드테크는 아니지만 세심한 면이 돋보이는 대목인 거죠. 2위는 트렌드였어요. 30대 청년은 1년 새에 신메뉴를 6개나 내놨다고 해요. 반면에 40대 사장님은 단 한 개의 신메뉴도 내놓지 않았고요. 그런데 30대 청년이 내놓은 신메뉴는 모두가 트렌드를 반영한 신메뉴였어요. 유명 돈가스 프랜차이즈가 뜨기 시작하면 뜨는 메뉴를 바로바로 카피했고,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해진 연돈 치즈카츠를 살짝 변형해서 골목식당 치즈카츠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떡볶이와 돈가스를 같이 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돈가스 샌드라는 메뉴를 내놓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40대 사장님보다는 30대 사장님이 트렌드에는 더욱더 빠삭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트렌드라는 건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 빠르게 변하지 않아요. 이쪽을 보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행이랑 트렌드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청년은 이걸 이용한 거예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해도 내놓으면 잘 팔리니까요. 흑당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타이거 슈가가 트렌드가 아니라 흑당이 트렌드였던 거고, 흑당을 뒤늦게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에서 신메뉴로 내놓았을 때 다들 재미를 좀 본 게 트렌드에 편승한 거예요. 스타벅스만 자존심 지키는 건지 흑당 메뉴를 안 내놨을 뿐이고요. 뭐 거기야 늘 흑자니까 뭐 내놨었나 흑당을? 아무튼 그들은 트렌드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따라하고 싶지 않았겠죠. 스벅은 트렌드 크리에이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40대 사장님은 30대 청년을 이길 수 없겠죠.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승한다는 생각으로 트렌드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유행은 따라가면 망하지만 트렌드는 주워먹기니까요.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이유 1위는 바로 고객 응대 차별화였어요. 참 특이한 게 배달의 80% 이상을 이 30대 청년이 직접 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40대 사장님도 인정할 만큼 열정적인 부분이라고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배달을 가는 거예요. 돈가스의 생명을 온기와 바삭함의 사활을 거는 것 같다고 40대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전 다른 부분을 아예 이야기해버렸어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본 거죠. 바로 고객 응대의 차별화라고 말이죠. 배달 기사들은 절대 웃질 않아요. 아니 또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욕할 수도 있으니까 잘 웃질 않아요. 그들이 웃음을 파는 건 아니니까요. 배달 대행을 해주는 거지 웃음을 팔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을 가면 항상 이렇게 잘 웃죠. 미소를 머금어요. 저도 가끔 배달을 시켜 먹다 보면 대행이 왔을 땐 그저 음식을 받고 뭐 돈을 건네준 뒤에 인연이 끝이 나요. 뭐 이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들이 직접 오면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무척이나 빨리 오기도 하거든요. 대행 기다리는 시간에 직접 오시는 거겠죠. 얼마 전에도 최근에 꽂힌 분식집이 하나 있어서 배달을 시켰는데 사장님이 직접 오셨길래 사과 3개를 드리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늘 맛있게 먹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또 친절하게 웃으면서 배달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은 음식을 먹을 때 심지어 머리카락이 나와도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사장님 얼굴에 미소를 봐버렸으니까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실수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행 기사에게서 무미건조하게 음식을 받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집에서 배달을 받았는데 뭐 나무젓가락 안 넣어줬다고 다시 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사장님이 미소로 음식을 건넸다면 절대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기도 해요. 이 30대 청년의 무기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물론 본인이 혼자 어떻게 배달을 다 하냐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실제 최근 들어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배달 대행에 되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더 멀리 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방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직접 배달을 하곤 해요. 제가 최근에 본 어느 한 방송에서도 김밥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점주분이 100% 배달을 본인이 혼자 직접 다 한다고 하는 걸 봤는데 월 매출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었어요. 뭐 제 주문율이 엄청나다는 거겠죠. 월 수익은 1천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가져갈 때가 있고요. 별점도 수두룩하고 배달은 동네 1등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가 되면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푸드테크, 트렌드, 그리고 고객 응대 차별화.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세 가지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푸드테크는 발전할 거고 이걸 적응해서 활용하고 써먹느냐는 본인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SNS는 이제 기본이고 또 다른 푸드테크는 계속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트렌드 역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어떤 게 트렌드인지 더 잘 알죠. 이 TV에 나오는 게 트렌드가 아니라 SNS에 난리가 난 게 트렌드인 것처럼 말이에요. TV에 나오는 건 이미 한물 갔거나 이제 서서히 지는 트렌드를 의미해요. 요즘에는 유행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유행 아이템을 많이 쫓기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정말 뭣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이렇게 뛰어들거든요. 부모님 도움받아서 말이에요. 양명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건 고객 응대는 뭐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공유 주방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이제 이런 서비스가 생겨요. 기존에 배달 대행을 하는 기사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유 주방에 소속된 배달 대행 기사들이 생기는 거죠. 배달 음식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왕창 모아놓고 주방을 일괄적으로 공급하죠. 집기도 다 있고 뭐 내부 주방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주문 전화도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받고 컴플레인 역시 그들이 다 처리를 해줘요. 중요한 건 바로 배달 기사인데요. CS 교육, 그러니까 뭐 친절 교육 같은 걸 따로 받은 공유 주방 소속 배달 기사들이 친절히 배달을 신속하게 해준다면 기존의 응대가 서툴고 컴플레인 대처에 미숙했던 4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물론 개중에는 월등히 뛰어난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쪽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걸 잘 살리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변화해가는, 빠르게 바뀌어가는 외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참 힘들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언페어한 부분일 수 있는데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 이건 20대든 30대든 40대든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한 그릇 팔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공부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푸드테크고 지랄 트렌드고 오늘 손님 한 팀이라도 더 오게 하는 게 중요하지 뭔 개소리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인터넷 서점에 접속해서 가장 끌리는 제목의 책 한 권을 휴일 하루만 딱 투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이 변화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동네에 20대 젊은 친구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새로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들의 젊은 열정이 테크와 트렌드 그리고 차별화된 응대로 내 노련미를 능가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죠. 30대의 젊은 단단한 방패와 날카롭고 예리한 검을 가진 그들이 계속해서 진입하는 이 외식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40대 사장님들은 필수로 말이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